SAP가 단독으로 쓰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SAP하고 사내 이제 기타 특수한 인하우스 디벨롭드 어플리케이션들, 레가시 어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서드파티가 제공하는 좋은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게 형태가 온프레미스가 됐던 클라우드가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SAP ECC라고 칠게요. 기존이라고 치면 ECC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SAP 진영의 솔루션들, 그 다음에 non SAP 진영 솔루션과 완벽하게 그 브랜뉴한 새로운 서드파티들이 또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풀리 인티그레이션이 되어야지만 작동했던 거고, 그게 이제 현재의 ECC 환경이었고요. 그러면 동일한 이 환경을 S4HANA 환경으로 가게 되면 버려야 되나? 그렇지 않거든요. 또 동일하게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결과적으로 그 S4HANA라고 하는 섬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섬이 아니라 다리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리가 있어야 다른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연동이 돼서 즉각적인 그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응답성, 어떤 연계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데이터의 정합성들, 그 다음에 연계 부분들, 연결고리들을 그대로 S4HANA 환경으로 적절한 이관, 이 필요한 거는 이제 그 멘데토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다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예, 예. 그럼 우리가 기존의 ECC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온프리미스에서 네. 있었던 그런 다리들을 그쵸, 연결된 그쵸, 것들을 그쵸. 예. 우리가 클라우드가 됐건 아니면 S4HANA 온프리미스가 됐건 네, 네, 예. 이쪽 환경에서 우리가 뭔가 그 다리들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잘 예.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사실 한다는 것이 그쵸, 네. 이 DB도 바뀌고 시스템 바뀌어서 그쵸, 가지고 그걸 그쵸. SI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네. 쉽게 해주려고 이런 매니지 서비스가 나온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제 발표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SAP에서 SAP를 중심으로 한 그 솔루션, 비즈니스 수익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외부 생태계와 연계라는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스템 오픈이 늦춰지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SAP 진영 또는 우리 회사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이미 그러한 연계 부분을 장기간 동안 서비스를 해왔고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어댑터, API가 레디 되어져 있는 그러한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생력화될 수 있다.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이고 오픈텍스트가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걸 오늘 소개시킬 예정입니다. 예. 굉장히 참신한 예, 예, 예. 오늘 주제가 네네. 이제 참신한 이제 뭐야 컨셉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뭐랄까요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API랄까 그리고 이제 연결된 것들을 마이그레이션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시스템 네. 마이그레이션, DB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연결성, API 이런 것들까지 그 새로운 환경에서 그것이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되게 해준다. 네. 그것도 SaaS로. 그렇죠. 네, 사스입니다. 그게 굉장히 네, 네. 흥미로운데. 맞습니다. 네. 그 SaaS로 한다는 것은요. 예, 예. 기존에 내가 ECC에서 썼던 연결성들을 일단 잘 분석이 된 다음에 네, 네,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분석하세요, 보통?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SI를 하시게 되면 현재 있는 ERP 시스템하고 같이 그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선들 또는 연계된 인터페이스들을 하나씩 다 조사를 해요. 그렇죠. 다 인벤토리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인터페이스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무슨 데이터 요구하는지는 하나씩 까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그게 그만큼 그 인터페이스 어떤 단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텍스트는 그런 그 사람이 휴먼이 들어가서 하나씩 그 일일이 다 인벤토리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그 분석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 분석 에이전트가 기존에 예를 들어 ERP DB에 들어가서 과거에 발생했던 트랜잭션들의 히스토리를 수집을 합니다. 해서 특정한 데이터가 퍼처스 오다가 언제 어느 날짜에 아이독으로 변환이 돼서 거래선이 BMW로 발송이 됐구나. 이러한 풀 히스토리를 저희들이 그 디텍팅을 하거든요. 네네. 해서 집계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SAP ECC에서 현재 외부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연계가 몇 개고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그 인터페이스 또는 인티그레이션이 몇 개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오가는지를 풀 데피니션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 네. 그게 이제 사람이 또는 SI 회사에서 하나씩 모든 그 인티그레이션 또는 뭐 인터페이스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가서 분석해서 결과물들을 뽑아낸다는 부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과 다른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인티그레이션 인터페이스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 SaaS로 전환할 수 있는 큰 이제 도구이자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예, 예. 오늘 상무님 발표를 다 듣고 나서 예, 예. 이거 괜찮은데? 우리 네. S4HANA로 가야 되는데 예, 예, 예.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 그런 에이전트를 깔아가지고 그렇죠. 어세스가 딱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게 딱 나오면 네네.
얼마의 기간 안에 네네. 얼마의 비용으로 이것을 네. 이런 연결성 API들을 말실시킬 수 있다고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툴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양하고는 사실 무관해요. 그건 막 별로. 그렇죠. 연결성인 거 맞습니다. 네. 그거는 시스템에 돌아가서 이제 패턴 분석을 해요. 패턴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인터페이스이긴 하나 최근에 뭐 3년 동안 그 액티브하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가 향후에는 굳이 그걸 SaaS로 이제 전환시킬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현재 있는 그 인티그레이션을 데피니션을 하고 거기서 액티브, 논액티브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이런 현재에 있는 아이독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 대두되는 표준이라고 하는 API로 전환할 것인지 네네. 이러한 그 기본적인 틀 얼개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내거든요. 거기에 대략 한 뭐 말씀드렸던 분석까지 포함을 해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그러면 뭐 이 아이디어가 이제 나와가지고 예, 예, 이제 제품은 예. 이제 막 나온다는 겁니까? 이걸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SaaS 예, 예. 서비스를 네. 이미 기업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 오픈텍스트가 그 이러한 서비스를 SaaS 형태로 이미 그 서비스를 시작한 지는 대략 한 30년 정도는 됐어요. 오유네 예, 됐고요. 업력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S4HANA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SAP S4HANA라고 하는 그러한 특정한 DB죠. DB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ECC DB 셋을 보고 거기서 저희 엔진이 가장 최적화된 그 데피니션을 찾아낼 수 있는 엔진들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엔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ECC를 네네네네. 잘 뒤져서 거기서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아까 말씀하신 에이전트로 이제 ECC처럼 인텔리지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점점 더 이제 관점으로 그렇게, 예, 그런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ECC 컴패터블한 엔진이 이제 출시가 된 부분들은 대략 한 5년 정도 됐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 유수한 그 뭐 대규모 이제 기업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뭐 그 독일에 기반을 둔 여러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전환을 하고 전환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뭔가 그러니까 그 회사 뭐 많은 회사들이 이거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예. 대외하고 뭔가 연계성이 많은 회사일수록 그쵸. 맞습니다. 이걸 SaaS 서비스를 받으면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어느 회사의 그 IT 환경을 보더라도 가장 메인이 되고 있는 그 SAP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 단순하게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붙어있지 않고 대단히 그 대기업일수록 그다음에 그 리전이 많을수록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붙습니다. 여기 연계성이 많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다 동일한 잣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양한 그 리저널 그 어떤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계되어지는 그 상대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베리에이션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 복잡성이 많아지는 기업일수록 이러한 SaaS를 통해서 완충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뭐 뭔가 이런 딜리버리 아니면은 뭐 무역 트레이딩 이런 쪽이 상거 이런 쪽이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저희가 쉽게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연계 부분은요. 그러니까 대외 연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제 구매예요. 주문을 하고 그다음 배송 예정 지시서를 보내고 인보이스를 보내고 이게 이제 가장 그 근접한 이제 연계의 방법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제조, 유통업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것 말고 지금 이제 API 시대라고 보니까 꼭 주문, 수발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퍼블릭으로 제공되는 대단히 좋은 API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내에서 쓰기 위해서 SAP 그 말씀드렸던 S4HANA가 그러한 API에 연계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것들을 하나의 관문이기도 한데 그거를 우리 S4HANA에서 제가 이제 관리자라고 하면 제가 모든 거를 원투 메뉴로 다 연계를 해야 될 것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 SaaS 어떻게 보면 허브에 한번 그 리퀘스트를 하고 거기서 알아서 이제 리스판스를 받아서 나는 그 결과물을 향유하는 이러한 형태가 대단히 심플한 아키텍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게 SaaS로 이제 메인 서비스로 이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쵸.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이 굉장히 요새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변한 환경을 SI로 계속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오픈텍스트가 SaaS 서비스로 그 계속 그거를 발맞춰서 변화해 주면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API는 뭐 항구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API도 버전이 또 있거든요. API도 버전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버전업 되면서 아규먼트들이 다 달라져요. 파라메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 에러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API가 몇 개 쓰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 그럼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내가 관리하지. 하지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관리 포인트, 관리에 대한 캐파를 넘어서는 정도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전문적인 툴을 가지고 그 API의 현재 작동 상황, 그 다음에 어떤 에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오픈텍스트의 그 SaaS 서비스에서 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이 세일즈포스와 S4HANA와 그 다음에 있는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항상 정확한 주소를 갖고 싶어요. 주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갖고 싶다 하면 그 주소 정보는 세일즈포스도 없고 S4HANA도 없고 누가 갖고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스마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퍼블릭 API를 제공하고 있는 주소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우편번호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세 가지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같이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 요 두 가지 세일즈포스와 하나는 있어요. 그렇지. 이미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작동이 되면 요 안에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첫 번째. 새로운 세일즈포스에서 새로운 어카운트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 여기 볼게요. 스마트 스트리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던져요. 주소를 정보가 유효한지를 스마트 스트리트를 보내면 스마트 스트리트가 아, 맞네요. 그 주소 맞습니다라고 OK를 쳐줘요. OK를 쳐주면 그 맞습니다라고 확인이 되면 S4HANA 형식으로 데이터를 바꿔요. 바꿔서 그거를 S4HANA의 OData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이게 이제 표준 API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S4HANA 던지는 거죠. 이게 간단하게 어떤 이벤트냐면 주소 유효성을 검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API거든요. 그 하나를 위해서 이 어플리케이션 세 개가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게 이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가 복잡화되고 많아질수록 저 내용들이 많아질 텐데 이제 퀘스천인 거죠. 아, 그럼 내가 그 우리 회사가 저 세 가지의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걸 매번 저렇게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하고 확인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도 어떤 솔루션이 저걸 제공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저 중간에 저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사스로 옮기는 거죠. 걱정하지 마. 저건 다 그렇죠, 알아서 해준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 예. 네. 그게 이제 매니저 서비스예요. 그러면 요구사항이 주소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 또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만나면 오픈텍스 사스에서 여기서 뭘 보내고 뭘 받아서 이렇게 매핑을 하고 이런 요 내부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다 핸들링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또 이제 더 복잡한 부분이 외부예요. 외부. 외부는요, 결과물을 한번 보게 되면 공급업체 1, 2, 3가 있는데 이쪽이 뭐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요, 그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 표준인 에디팩이라는 형태로 주문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보낼 때는요, AS2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로 보내세요. 두 번째, 어느 공급업체 2는 저희는요, 저희가 사용하는 내부 표준 그 커스텀 XML이 있거든요. 그걸 맞춰주세요. 보내실 때는 SFTP를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업체는 저희는 JSON API를 통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리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컨트리에 따라서, 어느 업종에 따라서 다 달라요. 자, 저러한 부분들이 기존에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ECC 환경에서 만들어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S4HANA 환경에서 또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해오기도 했고 발생할 거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과거에 우리가 ECC 환경에서 했던 환경처럼 그렇게 대응할 것인가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이러한 세 번째 형태죠. 외부 생태계하고의 통합 부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다 우리 SAP 진영에서 대응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 블랙박스죠. 그렇죠? 네, 이 블랙박스로 네. 던지면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컨버팅하고 그 해서 연계를 하자 할 수 있다. 이게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